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두현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인더스트리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센터를 맡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 조인했습니다. 그 이전엔 약 한 8년 정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AWS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IT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가 가지는 밸류는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데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AWS에서 엔터프라이즈 조직을 담당할 때부터 꾸준히 SAP와 같은 이런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드라이브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SAP 사파이어 행사가 첫 번째 행사고요. 고객들, 특히 이제 SAP를 쓰시는 고객들이 가지는 니즈 그리고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SAP 팀이 가지는 그런 이제 발전 가능성,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